믿음이 엄청나게 강하신 양반이 불심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내 앞에, 제 앞에 기주님이, 그런 기주님이 들어오셨어. 근데 이게 터에 가서 비는 것도 있다 그러지만 나 혼자 빌어가는 그 공줄에 기도 공줄도 무척이나 많으신 분이시다. 그걸로 이제 자손들이, 솔직히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의 건강도 건강하지만 집안을 위해서 빌어가신 게 우리 기주님이셔요. 그지? 대답은 좀 해주세요. 네. 얼굴 안 나오니까 대답은 좀 해주세요. 그래, 나 혼자 전공은 좀 재미없잖아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주님이 자식은 자식대로 농사들이 잘 돼야 되는데 아이들은 되게 착하다. 네. 그리고 어지러워요. 바르고, 누가 나 이게 불량스럽게 움직이지도 않았고, 효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특출나게 천재고 수재고까지는 아니어도, 검사, 박사, 판사, 의사까지는 아니어도, 아이들이 누군가 하나는 공무원을 가지고 태어나서 나라의 관록을 먹으라는 사주팔자가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랑은 열심히 한 거 말고는 솔직히 따라가질 못한다. 천재성이 되지 못하고 수재성이 되질 못하는 자손이다. 솔직히 엄마의 빈 공덕을 생각을 하면, 아까운 자손들이다. 조금만 노력을 했었으면 무척이나 좋았겠지. 그래도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억지 교육, 억지로 해라 뭐하라 강압적인 강요적인 거는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일단 첫째, 이게 따님이시죠. 자, 우리 첫째 분 같은 경우는, 이 공주님 같은 경우는 시집을 엄청 늦게 가라는 사주의 팔자예요. 원래 해외의 물을 좀 먹었어. 우리나라에서 물 건너가서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좀 하든, 기술을 좀 배워갖고 오든, 아니면 거기서 외국인 남자를 만나서 내가 터전을 살아가야지. 이 자손이 남자를 만난 거 보면은 남자가 아예 못 만났다 소리는 안 나와. 그러나 없어. 남자가 없어요. 내가 연애를 하다가도 흐지부지하게 떨어지는 이 연애의 운기가, 우리 연애의 운을 왜 강약 중을 볼 적이에요. 너무 약해요. 기운이. 그리고 지금은 이 분이, 따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면 하나. 올구르니. 뭐, 열심히, 만약에 회사를 다니, 직장 다니죠? 네. 직장이면 직장에서 열심히. 융통성 유도리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네, 엄마. 네. 그러다 보니, 내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치고 올라가서 승진을 한다든가, 사람들을 부리고 있다든가, 그렇게 있어야 되는, 앞이 서야 되는 그런 오너 정신의 기운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따님은 솔직히 얘기를 하면, 중매를 해도 마음이 안 들고, 왜? 혼자서 스스로가 스님 팔자니면 수녀 팔자로 살아가야 돼서 늦게, 아주 늦게 결혼을 해라. 그러니, 지금 제가 볼 적에, 뭔가 드문드문 할 수는 있겠다지만은, 그렇게 딱히 연애 쪽으로 결혼을 하니, 혼인 되길 사니, 우리 엄마가 그걸 갖고 오신 게 아니야. 뭐라도 있어서 시집 갔으면 좋겠어. 솔직히. 근데 뭐 팔자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엄마의 따님에 대한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따님이 올해 삼재의 아홉수 수전에 마음의 수전에 우울증이 무척 들어옵니다. 그러니 옆에서 따님 말 한마디라도, 여태까지 참견 안 하고 살으셨다고 하시더라도 조금 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식구도 늘어나고 인명도 늘어나는데, 또 재산도 늘어나고 모두 하는데 자긴 낙이 없어. 워낙 외골수에 좀 4차원적인 게 있어서 자기 혼자의 어떤 그 잘못하면은 친구도 몇 없어요. 그리고 어디 막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취미생활도 하고 막 활동적이게 살아야 되는데 생기가 너무 떨어진다. 복덕보다는 생기가 너무 떨어져서 그 생기 속에서 운이 복덕도 까먹은지라 승진도 올라가서 진짜 누군가가 확실하게 밀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그릇을 먹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 올해 시전, 내년 시전에 이동을 해볼까? 변화 변동을 가져볼까? 고민을 조금은 하신다라고 얘기하죠. 3대 시절 내내. 그러니 만약에 이동을 한다 그러면 그 이동에 있어서는 이 딸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만약에 그 직업을 바꾼다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가 너무 무료한 거야. 너무 우울증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재미가 없어. 엄마가 따님이라고 생각하면 재미가 있을까? 제가 봐도. 없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뭐 어떤 재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내리고 뭔가 이렇게 활동성 있게 움직이고 막 그러면 좋은데, 명랑하기가 그지 없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팔자에 해외를 가서 공부하고 오라는 것도 눌려지고 또 자기가 의사, 박사, 석사 하다못해 공무원, 연구원 뭔가 이렇게 해서 나라의 관록을 먹어서 그 주어진 그대로 행정이 됐든 그렇게 해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 아이가 그 그릇을 가지를 못했구나. 그죠? 그러다 보니 눌러진 팔자다.
늘 여진 팔자라고. 그래도 올해 아홉 수전이나 또 삼자가 있다 하니 그래도 안 좋은 거를 겪고 마흔을 맞이하는 것보다 그리고 아이가 마흔이면 이제 불혹의 나이에 들어가고 지금은 뭐 현대사회니까 그래도 불혹의 나이에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나랑도 인연 지어지는 짝. 그리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도 뿌리 뭐 이양지사 내가 칼을 들었으면 물에도 자르든 오일에도 자르든 하다못해 팔에도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뿌리를 박아야 돼요. 이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이동은 말리세요. 새로운 걸 간다 그래서 재미지게 이 사람이 똑 부러지게 그렇게 갈 수 있지 못할 것 같고 차라리 삼자나 아홉수나 조금 잘 넘겨서 올라가라고 기도공도 엄마 마음속도 있고 관세음보살님도 있지만 우리 같은 기운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삼자는 조금 걷어주시고 초래도 좀 발박해서 아이의 그 어두운 그림자 우울함 이런 거 그리고 귀인 한 명이라도 나를 나의 편을 들어주는 거 그럼 이 아이가 그걸 믿고 움직일 수 있는 따님이시라 하시니 엄마가 많이 빌어가십시오. 삼자를 안 풀었다는 뜻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필요해. 내년 가서 필요하지 않고 올해 가서 필요합니다. 자, 우리 장남자손이라 우리 여기 우리 아드님. 자, 이 아드님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올해 같이 삼재입니다. 집안에 옛부터 둘, 셋이 삼재가 들어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돌아보지 말고 나서 치성떡이라도 올려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누군가 하나는 맞는다 이 소리야. 그 얘기는 이 집안에 상문이 들어왔어요. 상문이 들어왔던 건 누가 돌아가실 게 아니라 돌아가실 분. 저승사자가 조금 조금 니역니역니역 내 문칸 앞까지 우리 집안의 문칸 앞까지 오신 건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어디 집을 갈까 찾는 중 찾는 중이야. 그러면 돌아가실 분 고령의 어르신이 계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엄마. 그랬을 때 내 친정 내 시댁 양가로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은 절대적으로 묘를 건드린다든가 그래서 화장을 한다든가 이 장 바람도 들어와 있으니 이거를 절대적으로 건드리면 안 된다. 집안의 자손의 뿌리가 왜 우리가 나무를 캐면 뿌리째 뽑는다 그러지 뿌리째 뽑혀진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돌아가시면 요즘 기술적으로는 다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하지만 화장을 하시더라도 화장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무서운 바람입니다. 아무데 갖다나 뿌리지 말고 수목장 엄마는 특히나 수목장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아파트 같은 데 그런 데 놓지 마시고 땅에다가 정확히 놓으세요. 그래야 이 땅줄기에서 썩어진 것이 다시 뿌리를 새싹을 돋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해 가셨죠? 그 상문에 바람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삼재 시절 때 돈을 까먹어라 직장을 잃어라 마음이 좀 흔들려라. 그래서 내가 이래볼까 저래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걱정을 하고 있고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될 거를 근심을 한다. 엄마의 소원이 뭐야? 자식들이 자리 잘 잡아서 건강하고 그리고 자기네가 하는 거지 뭐 대성은 이러면 참 좋겠다지만 대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네들 가는 쪽까지 내가 더 이상은 어떻게 뒷바라지를 못하니 대성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 솔직히 많이 들어가 그렇죠. 있잖아요. 거의 한 70, 80%, 100%지 뭐. 그죠? 그래서 무척이라도 자식에 대한 그러냐고 우리 엄마 고생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삼재가 다 들어있는데 그 삼재는 삼재 바람만 아니라 이 집안에 상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상문의 영향이 자식들한테 삼재가 없어도 타는데 삼재가 있고 아홉수가 있어 타니 그 바람 정도까지는 조금 치워줘라. 쓸데없는 바람이다. 그러니 그 바람을 막아주는 벽을 만들어라. 그럼 좀 이렇게 비껴가지 않겠나. 막기는 해. 근데 자리를 잡을 거야. 그래서 비껴가지 않겠나. 그 이유는 박진영 아니 빅처리 할게요. 요 아드님이 기예, 기술. 이 사람은 직장 못 다닙니다. 직장을 다니다가도 포기해야 되고 좀 남들 앞에서 빛나야 되고 자기 혼자서 자기 기술을 먹고 밥벌어지를 살아가야 돼요. 누구의 녹을 먹고 가기가 참고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답답해. 그래서 이 자손 같은 경우가 금의 사주인지라 돈은 벌 수 있는데 물이 부족해. 그래서 성격이 자기가 하겠다면 어떻게 해서든 언젠간 해내는 자예요. 해야 되겠어 그러면 해야 돼. 그것을 못하게 맞으면 마음속에 화가 차는 그래서 주눅 들고 싫었고 싫고 막 직장 다닌데도 무척이나 인기가 많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을 해도 됩니다. 영업을 해도 됩니다. 장사를 해도 됩니다. 그것이 내가 정확히 아는 기술이라면 누가 친구한테 들어서 내가 뭐 어떻게든 대충 차려볼까? 돈 까먹어요. 자 삼재는 삼재입니다
잘 들으세요. 3주 때 자, 1억을 까먹냐, 5천만 원을 까먹냐, 1천만 원을 까먹냐, 500만 원을 까먹냐,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돈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회생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돈이 나가서 사람들이 요즘 툭하면 이제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것 때문에 뭐 안 좋은 극단적인 판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이 단명이란 뜻이 아니야. 돈이 나갈 수예요. 그러나 영업은 해도 된다. 올해. 이렇게 어. 올해 시작에 당장 이번 달 다음 달이 아니라 9월 10월. 9월 10월에. 어, 준비를 좀 더 한 두 달 과정을 좀 더 겪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움직여서 가셨으면 좋겠어. 자, 이 아이가 기술인가요? 그 주방장이 주방에서 그죠? 일하니까 칼을 들든 쇠를 들든 뭐를 들어야 돼 기술. 아. 어 제주 막 컴퓨터로 그 간다. IT 사, 컴퓨터 어, 그거 컴퓨터로 그거. 간다 뭐 간다 이것도 좋지만 또 내가 아. 하고자 하는 일. 그래서 쉽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술 제주로 할 것 같으면 한 달 지금 한 달 됐어요. 그치 한 달 두 달 더 하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너무 충만해. 그것이 마가 되고 사가 껴서. 사업이 성취가 안 되고 아직 사업 장사는 해도 된다고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장사문이 영업문이 열려야 됩니다. 옛부터 그 열려야 되는데 이 양사 시작을 할 것 같으면 음력으로 9월 10월 아니면 내년 봄 시절로 시작을 해도 늦지 않고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니 그렇게 움직여라. 경험을 쌓아. 그치. 지금은. 왜냐하면 이 아이가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내가 IT든 컴퓨터든 아까도 컴퓨터 나왔지만 그쪽으로 해서 뭐 어쨌든 그렇게 움직여서 갈 수 있는데 거기가 무료해. 근데 그것 또한 이 아이가 그런 쪽으로도 또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기로에 서 있단 말이야. 아, 응. 네. 솔직히 엄마 기로에 서 있어요. 네, 그죠? 맞아요, 맞아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네. 고민을 하는데 나는 참 결혼할 순 없어. 네. 그러나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 귀인이 붙는다면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장사보단 네. 내 기술 내가 배운 머리 내가 그걸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해서 IT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사람이 제대로 들어와서 머리를 써서 가다 보면 그 머리가 더 좋지. IT 쪽으로 가야 그치? 되는구나. 그것도 영업을 하러 돌아다녀야 돼요. 그것도 사람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예, 예. 이 소린 거야. 앉아서만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길이 그런 쪽이라면 차라리 그것도 낫다. 나중지사 장사를 해야지 몸이 힘들고 버티기 힘들고 또 내가 이걸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3년 내내 우울증이 오고 돈이 까먹을 순이 뭔가 움직이고 새로이 발전을 하고 내가 뭘 갈 것 같으면 한 달, 두 달만 하지 말고 한 앞으로도 두 달, 석 달, 넉 달을 더 해보고 난 다음에도 늦지 않으니 내년 음력으로 9월, 10월 그리고 내년 봄적으로 움직여도 생각해도 된다. 안 그러면 돈 까먹는다. 거기에 몸수까지 다친다. 이 얘기는 정확해요. 그러니 엄마야, 엄마도 이것 때문에 고민 때문에 오셨잖아. 솔직히. 그지. 네. 응. 그래서요. 따님은 또 자기가 어질게 잘하고 있고 좀 이렇게 얌전하고 하니까. 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사정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게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왜 자기도 이 나이 먹었는데 뭐가 없고. 근데 여기 아들은 뭔가 해보겠다고 지금 움직이는데 내가 봐도 조금 더 경험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보셔도 조금 섣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에 조금 더 어머니가 조언을 좀 해주시고 그 바람이. 안 좋은 길에 바람을 골짜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길에 내가 외길로 골짜기를 갈 수 있게끔 큰 바람이 와서 이쪽 길이 아니라 이쪽 길이 오게끔 그 바람은 재워라. 이게 상문 바람 때문에 아이들이 뭐가 눈에 씌이고 마음이 예민해지고 신경이 직성이 올라온다 하십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형편이 응독지 못하든 안 하든 이 바람은 재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내년 쪽으로 움직였을 때 더 기운이 상승을 합니다. 내년에. 어, 그리고 그 IT 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겠죠. 그게 더 나아요. 그리고 사람 하나를 구해서 자기가 조금 더 회사를 못 다니더라도 조금 더 경험을 하고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 개발을 하든 그 프로그램을 하든 뭔가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 하나는 나라의 관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집안은 장사의 집안이 아니에요. 엄마야. 우리 집안은 장사의 집안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그죠? 자, 여기 이 성씨를 가진 집안, 엄마 성씨를 가진 집안. 강씨예요, 저는. 어쨌든 이 집안이 그거 집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 그래도 옛 선조가 조상이 도와주려고 하거든라. 아. 어? 그래도 그 뿌리를 주력을 이어받아라. 여기에서 묘탈. 묘탈? 묘탈, 산소탈. 예. 어? 있어요. 마음대로 걷었구나. 그것 때문에 집안이 다 마음대로 걷었구나. 엄마 말하기 전에 실력이 굳지 않아. 니네는 화장바람, 묘탈바람, 이장,
그거 하는 바람에 뿌리채 뽑혔다고 나무가 뿌리가 왜 조금이라도 남아야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들마다 갈 수 있는 자리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고 내가 이 길이 아닌데 금전은 금전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또 아빠 시절에 우리 남편분 시절에 형제 일신간에 돈이 사업을 하든 어디 투자하든 밀려서 그냥 밀밑듯이 나가라야. 그래서 엄마는 산소 몇 달 바람이 오래됐다 한들 막으세요. 자식 생각하신다면 막으십시오. 엄마가 우리처럼 사제님이 아니시고 그저 신을 모신 자가 아니니까 그 마음은 하늘에 닿을 겁니다만은 기도의 공줄이라든가 그 원력을 줄 수 있는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 이것이 나쁘다 안 나쁘다 판단하지 마시고 이미 엄마 눈으로 다 보신 집안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네, 맞아요. 그치? 맞아요. 네. 제가 여태까지 말한 게 틀렸나요? 다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 지금 말하는 것도 맞다. 그럼 몇 달 반은 잡아라 자손 위해서. 예, 마흔세 마흔넷만 지나면 그래도 그 안쪽으로는 잘 누군가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딸? 어진 것이 있으니 나 죽기 전에 그래도 나 뭐 병들기 전에 누군가 짝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니 그런 예민증 걷고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이러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이에요.